안녕하세요. 헬로 테딩 뜨개입니다. 지금 작품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. 몸판은 어느 정도 다 했는데 외부에 버튼단 이렇게 지금 작업 중이고요. 버튼단하고 팔소매 해야 돼요. 팔소매는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. 네. 한 개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 할 것 같아요. 영상을 지금 튜토리얼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뜨고 있는 샘플 작업 중이라 튜토리얼을 올리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볼실로 쓰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너무 턱턱 걸려서 요렇게 실을 감아서 썼어요. 감는 영상도 제가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실 요렇게 감는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세요. 이렇게 하니까 실이 턱턱 걸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것만 감으면 실이 풀어줄 수 있는데 요렇게 저는 요즘 다 거의 이렇게 불을 감아서 사용하고 있어요. 그렇게 하니까 훨씬 활용도가 높고 실제 사용감이 훨씬 좋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작업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볼을 감아서 사용해 보도록 해요. 야놀더만으로는 부족했던 볼실이 지금은 좀 잘 돌아가네요. 볼실을 빼서 이렇게 유리병에 매실병에다 담았어요. 매실병에다 담으면 돌아다니더라도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좋아요. 그리고 화장지 롤을 끼웠고요. 다 감았습니다. 예, 와인더로 감고 나니까 짱짱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이 야놀더에 돌려보니까 정말 잘 돌아가고요. 사용감이 걸리는 게 없어서 너무 편리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꿀팁 사용해 보세요. 다음 작품은 코바늘 크로셰입니다. 또 만나요, 제발.